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지난 영상에 소개되었던 루브스 바이 맥슨 앱을 한번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네버시티 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하나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루브스 바이 맥슨 관련된 영상이 있고요. 여기 두 번째 다운로드와 설치 관련된 이 영상이 있는데 여기에 파일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플러그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시네마4D 플러그인에 넣으면 되는데 저는 여기 환경 설정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에 플러그인 안에다가 플러그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으면은 시네마4D를 지실행합니다. 설치가 됐으면 익스텐션에서 루브스 바이 맥슨 플러그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다운로드 폴더를 환경 설정에서 설정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리퍼런스에서 다운로드 폴더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얘는 이 컴퓨터의 IP 어드레스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IP 주소를 입력하는 이유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영상을 찍은 다음에 이제 컴퓨터랑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IP 주소가 필요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컴퓨터에서는 세팅이 다 됐고요. 이제 촬영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캡처를 하게 됩니다. 바디 캡처를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저는 아이패드가 조금 커서 약간 흔들리게 찍었는데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찍는 게 좀 주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촬영을 할 때 사람의 다리가 잘린다거나 그러면 조금 캡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캡처할 때 약간 튀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 점 유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영상을 보시다시피 바로바로 인식이 돼서 캡처가 잘 됩니다. 저는 회사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캡처를 했고요.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저장된 파일을 시네마4D 플러그인을 실행하면은 QR코드가 뜹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아이패드 카메라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아이패드와 시네마4D가 연동이 돼서 여기에서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페이셜 캡처한 이게 두 개가 보이고요. 이쪽에는 바디 캡처가 있습니다. 바디 캡처 위주로 제가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여기 30초 분량으로 찍은 바디 캡처 데이터를 클릭을 해서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다운을 받았으면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씬에 바로 이렇게 모션 데이터가 넘어오고 오브젝트 매니저를 보시면 여기 플레인이 하나 생성이 되고 뉴 캡처라는 오브젝트 하나 생성이 되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조인트들이 생성이 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뉴 캡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지금 기본적으로 시네마4D 타임라인은 90프레임인데 Set Timeline to Frame Count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가지고 온 데이터의 프레임 수에 맞춰서 타임라인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0초였기 때문에 902프레임이 이렇게 불러졌네요. 그리고
카메라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클릭하게 되면 이 카메라 위치가 제가 아까 아이패드 찍었던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의 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흔들렸던 거고요. 자, 움직임이 약간씩 튀는 게 있긴 하지만 캡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 튀는 건 나중에 좀 정리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잘 잡히죠. 카메라를 바꾸고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가 잘 불러왔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봤을 때 볼까요? 어떻게 되나? 키가 타임라인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잠깐 플레이를 멈추고 이 아래쪽에 있는 베이크 버튼을 눌러서 키프레임을 베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크가 됐고요. 메이크가 됐으면 각각의 이제 키가 다 잡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키가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튀는 부분을 찾아서 수정을 나중에 하면 되겠죠. 디테일한 캡처까지는 아직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동작 테스트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페이셜 캡처도 제가 짤막하게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제 얼굴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짧게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에서 얼굴을 바로 인식을 해서 자체 하단 버튼을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페이스를 잡으면 이렇게 얼굴까지 인식이 됩니다.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페이셜 캡처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모바일 여기에서 제 얼굴인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커넥트가 끊겼네요. 그래서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캡처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보다 이 페이셜 캡처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총 두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페이셜 데이터를 불러오고 두 번째는 텍스처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은 이 아래쪽 파란색 단계가 다 지나서 파일이 다 불러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프레임을 불러올 때 영상을 몇 프레임까지 불러올 수 있는지 그렇게 선택할 수가 없어서 지금처럼 전체 약 17초 분량을 불러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네요. 자, 파일을 씬에 불러왔는데 제가 두 번 실수로 눌러서 두 개가 불러와서 재질을 삭제를 했고요. 사이즈를 보면 일반 큐브보다 되게 얼굴 사이즈가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키워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베이스를 키워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큐브는 일단 크기 비교를 위해서 제가 꺼낸 거라서 삭제를 하고요. 얼굴을 봤을 때 자, 커드 메쉬를 한번 생성을 하게 되면은 얼굴이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눈동자가 없는데 Add Eyes 클릭하시면 눈이 추가가 되고
만약에 영상을 찍을 때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었다면 사운드도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운드는 없어서 사운드는 생략하고 타임라인 길이를 전체로 맞춰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가 돼서 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과한 표정을 좀 지어봤는데 잘 따라와 지네요. 여기 보니까 포즈 물프를 생성할 수 있다고 되는데 포즈 물프를 클릭하게 되면 엄청나게 뭐가 많아지는 여기 아래쪽에 폴리곤이 생성이 되고 포즈 물프 태그가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붙죠. 얘를 한번 위에 있는 건 끄고 플레이를 해보면 운동이 될것 같은데 동작을 하진 않네요. 이렇게 포즈 물프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움직임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블렌드 쉐이프 이렇게 돼서 레프트 아이 블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뭐가 되게 많이 생성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더 공부를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베이크 블렌드 쉐입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네요. 이거는 좀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 또 영상을 찍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무브스 바이 맥슨의 실제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페이셜 캡처가 오히려 텍스처를 불러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는 게좀 약간 의아스럽긴 하고요. 그리고 좀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 바디 캡처한 데이터를 실제 이제 모델링 파일과 어떻게 연동시킬지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부가 좀 되면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